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사주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사주가 올해 내년 내후년 운세에서 사업을 해도 좋은가, 치고 나가도 좋은가, 아니면 운세가 좋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생입니다. 기유입니다. 기유. 기유. 그 다음에 정묘, 갑신, 정묘. 갑신, 그 다음에 갑자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 남명입니다. 남자. 현재 55세 신유 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신유. 51세에서 61세 사이 신유 대운에 들어왔는데, 현재 55세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분이. 무슨 일? 의류 쪽이다, 의류. 옷이죠, 옷. 이쪽에 일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돌았는데, 그래도 갑진년, 올해 을사년, 병호년이 어떻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풀려면 일간을 알아야겠죠, 일간. 일간을 보니까 간목이다 이렇게 보겠죠, 간목. 자, 보자 이거죠, 간목. 갑목은 두 가지로 보자 이걸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뭐냐? 갑목은 생목과 사목으로 보자 이걸 이야기했죠. 생목, 사목. 이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사목이라 그럽니다. 죽은 나무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고, 생목은 이 갑목이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사목은 성장이 멈췄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래서 생목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해주냐면, 태어난 달에서, 이 달에서 인묘진 사오미까지를 생목으로 봐줘라 이걸 이야기해, 생목. 이때까지는 생목으로 통제를 하라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생목. 그 다음에 얘가 월지에 신유술 해자축으로 갈때 이것을 사목으로 봐주라 이걸 얘기해요. 사목. 사목은 죽은 나무가, 죽은 나무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가 잘못됐어요. 사목은 성장점이 멈췄다 이걸 얘기해요. 이 갑목이 묘 자체가 꽃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일정하게 성장을 하는데, 성장점이 딱 멈추는 것이 뭐냐? 신유술 패자축에서는 이때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 준 거지 죽은 나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장점이 멈추는 시기고 이때부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런 시기다. 어른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8세, 요즘은 군대에서 좀키 크는 아이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30대, 40대 넘어가면은 키가 안 크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인, 묘, 진, 사오미는 그래도 여기서 완하게 성장했다가, 여기서 일정한 부분은 꽃을 피우면서 가는데, 가을부터는 성장이 멈추고 열매 따는 시기로 실전으로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갑목은 생목과 사목 중에서 사목은 결실을 이야기해줘요. 결실, 열매.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유술이 있어야, 한마디로 그래도 결실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없으면 결실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왜? 신유술은 가을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을. 그리고 오행상 금은 결실을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결실, 결과. 그러니까 이 생목 자체는 성장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묘진, 갑목이 인묘진 이렇게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뒤늦게 열매를 맺고 공부도 뒤에 나중에 뭐이 신유술 때큰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 이 갑목이 생목과 사목을 먼저 이걸 구별하자. 생목과 사목이 있는데, 생목은 성장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성장.
그러니까 한없이 성장을 하려면 수분과 빛이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우행사 화가. 그런데 이 화가 중요한 것이 뭐냐? 인묘진 사오미까지는 간목에 관계된 것은 간목일간은 인묘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그래도 평화, 빛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빛, 신유술 해자축으로 갈 때는 평화가 아니라 정화가 좋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왜? 왜? 병화는 성장을 시켜주고 정화는 사목 뗄감으로서 그러니까 가장 뗄감으로서 잘 타오를 때 자기의 목적과 가장 자신의 삶을 가장 화려하게 살기 때문에 화가 간목을 쪼개가지고 벽값 인화를 시켜서 활활 타오르게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신유술 해자축 이 시기에는 정화가 중요하다. 이걸 특히 유, 술, 자, 축. 이 시기는 정화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첫 번째 생목인가 사목인가 보자. 그러면 빨리 달을 보면 알겠죠. 생목인가 사목인가. 신유술 해자축이면 사목. 인묘진 사오미는 생목. 그럼 여기는 뭐냐? 이 사주는 생목이다. 이걸 이야기해 줘. 생목. 성장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 간목이 2월달. 음력 2월달에 남으니 얘는 열매가 아니라 성장하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성장. 그러니까 얘는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평화가 필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좋은데 갑자기 51세에서 61세 사이 신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지. 가을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이 갑목에게 가을이 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유금 자체는 당연히 유금 자체는 뭘 원하냐면 평화를 원하지 않고 정화를 원한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때 이런 사람의 혹시라도 개명을 할 때는 개명할 때 이때는 평화를 쓰지 않습니다. 정화를 써줘야 합니다. 정화. 같은 화인데도 평화 쓰면은 별 볼일 없이 정화를 써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러면 얘는 신금 자체가 와서 이름이 가장 나쁜 역할을 한 것이 뭐냐? 평화를 잡아야 해요. 평화. 다행히 없어요. 사주에 정화만 있고 평화. 근데 얘가 뭐냐면 없으면 못 잡아. 평상시에는 없으면 못 잡는데 만약에 병오년이 온다 이 말이에요. 병오년 2026년도 병오년이 들어오면 뭐냐? 얘가 이때는 길길이 날뛰고 칠할을 깝니다. 얘가 이제 자기가 잡아먹을 것이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에서는 병화가 들어오면 오메 좋아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걸 얘기죠. 얘가 뭐냐면 간목에게 있어서는 식신이니까 직원도 해당이 되고 건강도 해당이 되고 자기의 일을 하는 업무 일에 관계된 부분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탁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은 이때가 자기가 좋다고 했는데 2026년도 병원이 좋다고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디가? 뇌가? 이걸 이야기했죠.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걸 이야기했죠. 다른 데서는 다 좋다고 했는데 왜 그럽니까? 가봐라. 왜? 신유 얘가 신이 유 이에 쓰면 강력해요. 얘가 강력합니다. 얘는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예를 병화를 가지고 두르면 잡아서 먹어버린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가서 보면 좋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나쁘게 이야기하냐. 여기서 이제 가름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좋을 줄 알고 했는데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병오년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2026년도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들으면 얘는 지금 평상시는 올해 갑진년에는 갑진년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습한 것이고 제가 성장을 해야 되고 얘도 습한 기운이기 때문에 화기를 원하는 애인데 얘가 지금 들어와서 신유, 대운은 신유고 얘는 갑진은 또 다시
화기를 원하는 아이가인데 얘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이 갑목이 화기 자체가 너무 일점 화기가 있는데 이건 아무 별볼일 없어요. 묘월의 정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갑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남자들은 장모, 장모에 해당이 되고 직원 그 복이 별로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 여기서 갑진이 들어오면서 대운도 신유요, 얘도 갑진도 습한 건데 전부 다 원하는 것은 이 갑목은 화를 원하는데 화 유일하게 얘가 있는데 다 죽겠네 하는 거죠. 다 죽겠네. 그래서 이 신유대원의 자기 일 51세부터 작살나고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코로나 겹치고 직원들 빠방되고 모든 건강 부분 모든 부분에서 악재인데 그런데 갑진년에 질문한 거죠. 올해 어떻습니까? 질문한 것이죠. 갑진년. 그런데 얘들이 들어와서 보니 신유가 들어와서 얘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깽판치고 근심 걱정을 갖고 두르는데 세운마저도 얘가 지금 원하는 화기를 안 갖고 두르니 갑목 입장에서는 화가 꺼졌다 이 말이에요. 화. 화는 뭐냐면 심장을 이야기해. 심장. 심장. 건강은 심혈관. 심장은 마음 심자야. 마음이 꺼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꺼졌다는 것은 가슴앓이, 소갈이, 화병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병. 동변하면 너무나 힘들다 삶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갑진년에 하면 괜찮냐?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을사년은 어떠냐? 을사. 병오년이 그 중요한 병오년도 깨지는데 을사는 어떠냐? 을사도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작게 가자. 크게 가지 말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작게 가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질문한 것은 뭐냐. 여기서 신유대운 51세부터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갑진년은 어디서는 좋다 그러고 을사년 병우년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자기가 좀 돈을 더 빌려서라도 사업을 해야 했으면 좋겠냐. 그러다가 또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노를 하는 것이죠. 노를 하는 것이죠. 이분에게 제가 유튜브로 제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고 올렸으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라. 제가 그래서 흔쾌히 이분이 응해서 제가 지금 올려주는 건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사주는 사주 원판에서 이 갑목은 지가 활활 타올라서 땔감이 되고 크게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신유가 들어와서 목적물이죠. 금 뭔가 하려고 하는 그 힘 자체는 강한데 대운과 세운에서 도와주지 않으니 이 갑목은 심장이 날아간다 이걸 이야기해요. 이때 건강이 악화되는 겁니다. 이때 건강이 문제가 돼서 나중 10년 후에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는 아니다. 근데 가슴이 아프죠. 어떤 가슴이 아프냐. 정말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좋은데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이걸 이야기해주는데 그러면 이 사주를 괜찮으니까 하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 그 조금 남아있는 것도 잘못하면 다 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사주는 이 신유대운에서는 제가 제한테 강의 상담 들어본 사람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1세에서 100세를 산다면 어느 시기가 시름기가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51세에서 61세 사이에 이 시기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생각하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버리고 늦추고 낮추고 이렇게 갈 필요도 있다.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대신에 뭔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좋을 건가? 그 이야기, 제가 이야기한 것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의료 쪽으로 더 돈을 투자를 해서 이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실패, 더 큰 악재를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갑진 을사 병호가, 을사 병호 정미가 화기가 두른다고 해서 이 전체를 얘를 대원까지 얘를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힘이 얘들을 녹일 수 있는 힘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은 승부로서의 어떤 결과로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운에서 이렇게 화기가 돌았다면 괜찮다 제가 하는데 대운에서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운이 걔가 큰 힘 발휘하기가 어려운 사주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사주입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들도 명리 공부하시는 분도 갑목은 먼저 생목이냐 사목이냐 보고 사목인 경우는 오행상 정화의 유무를 봐줘라. 정화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봐줘야 되고 생목일 때는 병화의 유무를 봐주라. 병화가 살아있냐 괜찮냐 이 부분을 먼저 꼭 확인한 다음에 사주 전체를 뒤져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